장난감 병정. 생일 선물. 생각만 해도 신나지? 한 아이가 생일 선물로 커다란 상자를 받았단다. 우와, 이건 장난감 병정이잖아! 커다란 상자 속에는 25명의 병정들이 나란히 줄 맞춰 서 있었어. 어? 이건 다리가 하나밖에 없잖아.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25번째 병정을 꺼냈어. 25번째 병정은 외다리 병정이었지. 이 장난감 병정은 주석 숟가락을 녹여서 만든 거란다. 그런데 재료가 모자라서 마지막 병정은 다리를 하나밖에 못 만들었구나. 아빠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아들에게 말했어. 아, 괜찮아요. 다리가 하나밖에 없지만 꿋꿋하게 잘 서 있잖아요. 아이는 병정들을 꺼내 책상 위에 늘어놓았지. 장난감 병정들아, 이제는 여기에서 지내렴. 종이로 만든 예쁜 성도 있고, 성 앞에는 거울로 만든 호수도 있어. 호수에 있는 백조는 양초로 만든 거야. 아이의 책상에는 토끼 램프랑 피에로 인형도 있었어. 자, 이것 봐. 이 성문을 활짝 열면 한가운데 춤을 추는 소녀 인형이 있단다. 춤을 추는 소녀 인형은 나풀거리는 하얀 옷을 입고 다니다란 예쁜 리본을 허리에 메고 있었어. 저 소녀도 계속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게 꼭 나를 닮았구나. 외다리 병정은 생각했어. 외다리 병정은 춤추는 소녀가 좋았어. 자신과 꼭 닮았다고 생각했거든. 밤이 되어 모두가 잠이 들자 장난감들은 하나씩 깨어났어. 자, 경례! 장난감 병정들은 씩씩하게 경례를 했어. 거기 조심해! 코끼리 자동차가 비뚱비뚱 걷는 곰인형을 피해 쌩쌩 달렸지. 곰인형은 코끼리 자동차에게 손을 흔들었어. 그때 시계가 땡땡 12번 울렸단다. 그러자 빨간 요술 상자가 툭 열리며 꼬마 도깨비가 툭 튀어나왔지. 이봐, 외다리 병정아, 뭘 그렇게 보고 있니? 춤추는 소녀를 보고 있어. 뭐? 저 소녀는 멋진 성에 산다고. 너 같은 외다리 병정은 가까이 갈 수도 없어. 꼬마 도깨비는 재밌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었지. 하지만 외다리 병정은 꼬마 도깨비가 비웃어도 춤추는 소녀만 계속 바라보았어. 춤추는 소녀도 외다리 병정이 싫지 않았나 봐. 외다리 병정을 향해서 활짝 웃어주었거든. 저도 외다리 병정님이 좋아요. 다리는 하나뿐이지만 아주 씩씩하세요. 그렇게 외다리 병정과 춤추는 소녀는 서로를 마음속으로 좋아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어.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이는 외다리 병정을 창가에 놓았어. 오늘은 창가에서 보초를 서.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면서 외다리 병정은 창밖으로 떨어져 버렸어. 외다리 병정은 어디 있니? 외다리 병정은! 아이는 외다리 병정을 찾으러 밖으로 나왔지만 창밖 돌틈에 낀 외다리 병정을 찾지 못했어. 아무리 찾아도 없네. 뭐, 할 수 없지. 아이는 더 이상 외다리 병정을 찾아보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단다. 외다리 병정은 홀로 남겨졌어. 얼마 뒤 많은 비가 내렸어. 비가 그치자 아이는 다시 밖에 나와서 신나게 놀았어. 그러다 돌틈에서 빠져나온 외다리 병정을 발견했단다.
우와, 여기 있었잖아? 잘됐다. 내가 오늘 배를 태워줄게. 아이는 외다리 병장을 종이배에 태웠어. 종이배는 물살에 흔들리며 빠르게 떠내려갔지. 외다리 병정아, 잘 가? 이야, 배가 정말 잘 떠내려가네. 아이는 빠르게 떠내려가는 종이배를 보며 무척 즐거워했어. 너무 빨라. 배가 뒤집히면 어쩌지? 외다리 병정은 무서웠어. 아니야, 겁먹을 필요 없어. 난 용감한 병정이잖아. 외다리 병정은 용감한 병정답게 의젓하게 서 있었어. 종이배는 기다란 하수구로 들어갔어. 하수구에는 쥐들이 너무 많았어. 여기저기에서 찍찍 소리가 났지. 이봐, 외다리 병정, 어디 가나? 시궁쥐 한 마리가 소리쳤지만 외다리 병정이 대답할 틈도 없이 종이배는 빠르게 흘러갔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하수구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두운 하수구에서 찍찍 소리만 들리니 외다리 병정은 점점 겁이 났어. 저기 빛이 보인다. 이야, 드디어 하수구 밖이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 종이배는 순식간에 폭포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말았어. 이제 다시는 그 소녀를 못 보겠구나. 외다리 병정은 물속으로 꼬르르르 가라앉으며 생각했어. 외다리 병정은 무서움보다도 슬픈 마음이 더 들었지. 바로 그때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났어. 어? 이게 뭐지? 맛있겠는걸? 엄? 커다란 물고기는 외다리 병정을 꿀꺽 삼켜버렸어. 여긴 너무 깜깜하고 좁잖아. 그래도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깊은 물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했을지도 몰라. 외다리 병정은 생각했지. 외다리 병정은 좁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보냈어. 그런데 두런두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에이! 오늘 아주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어. 그래? 어디 봐. 와, 이야, 정말 싱싱한 물고기를 잡았구만. 좋아. 오늘 저녁은 이 싱싱한 물고기로 요리를 해야겠어. 이게 왜 여기 있지? 요리사는 외다리 병정을 한눈에 알아봤어. 그 요리사가 바로 아이의 아빠였던 거야. 에이 참, 얼마 전에 잃어버렸다고 하더니 어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지? 요리사는 외다리 병정을 깨끗이 씻어 다시 아이의 방에 가져다 두었어. 외다리 병정은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지. 춤추는 소녀도 그대로 있어. 세상에. 외다리 병장은 어리둥절했지만 정말 정말 기뻤어. 외다리 병장을 본 춤추는 소녀도 기뻐했지. 외다리 병장이 죽은 줄만 알았거든. 외다리 병장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어? 외다리 병장이 다시 돌아왔잖아. 이게 왜 버려도 다시 되돌아오는 거지? 이런 외다리 병장은 필요 없어. 방에 들어온 아이는 외다리 병정을 보고 반가워하기는커녕 화를 내는 거야. 그러더니 외다리 병정을 난로 속으로 휙 던져버렸어.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외다리 병정은 뜨거운 불에 녹으면서도 춤추는 소녀를 바라보았단다. 그래도 저 춤추는 소녀를 보면서 갈 수 있어서 다행이야. 바로 그때 바람이 휙 불어왔어. 춤추는 소녀 인형이 뒤뚱거리더니 난로 속으로 툭 떨어졌어.
다음 날 난로를 청소하던 엄마가 뭔가를 발견했어. 이게 뭐지? 하트 모양의 쇠덩이잖아. 고슬장식도 했어. 이게 뭘까?